분명히 눈이 마주쳤어. 근데 날 지나치더라고. 어, 정말? 소문이 사실인가 보네. 널 지나칠... 어? 잠깐만. 저기 혹시 김성준... 아, 네? 너 김성준 맞지? 아, 네, 그런데요. 나야, 진규. 아, 그게 누구... 뭐야, 너 소문이 사실이야? 아, 저 무슨 소문이요? 아, 저 죄송한데 제가 사실... 기억상실이라는데, 네가. 사고가 났다는 얘기 들었어. 아, 네. 그 사고로 기억의 일부분이 사라졌어요. 아, 참. 난 이진규야. 계속 바빠서 먼저 갈게. 다녀오자. 저 근데 저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였나요? 친구야. 응, 방금 성준이 만났어. 기억 못하더라. 나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 지은아, 너무 죄책감 갖지 마. 너 때문에 사고 난 거 아니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성준이 만나면 모른 척해. 얼굴 맞대면서 미안해하는 모습이 더 힘들 거야. 너나 성준이나. 나 기억 안 나? 저기 제가 사고 때문에 기억을 잃어서요. 아, 그쪽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얘기 들었어. 몸은 괜찮니? 아, 네. 괜찮아요. 다행이다. 아, 지은 씨라고 했죠? 아, 저랑은 가까운 사이였나요? 좋아해. 아, 1년에 한 번 가나? 등산 좋아한다고. 아, 등산 좋아하는 1년에 한 번. 뭐야? 어, 나 진짜. 아, 왜 그래? 야, 당 앞에서 닭털 날리고 있냐 지금? 아, 나 진짜, 야, 오글거려. 아, 아, 우리는 그냥 친구였어. 아, 그렇군요. 아, 저 죄송한데 저 먼저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아, 응. 오랜만이다. 어, 혜연아. 지금 그 말이라고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다는 건데. 사고한 네 남자친구 안 기다린 거? 아니, 성준이 있고 결국 진규랑 만나는 거? 연락도 안 되는 성준이 기다린 지 1년도 넘었어. 나도 힘들고 지쳤다고. 너는 나보다 연락 끊은 성준이가 더 걱정되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해? 그냥 모른 척해. 너하고 진규 사이 걔한테 설명할 수 있어?
넌? 오해할 거면서 왜 숨겼는데? 나라면 안 믿는가 봐. 화내서 미안. 다음에 얘기하자. 연락 끊긴 지 벌써 반 년째야. 그만해, 이제 나. 진규야, 나 거의 다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 어디 가는 길이야? 아, 혜연이 아시죠? 아, 오늘 만나거든요. 지은 씨도 굉장히 친한 친구라고 들었는데. 친구? 아, 네, 저랑 지은 씨도 굉장히 친한 친구였다고 들었어요. 아, 저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 너희. 아, 수기야, 이겼지? 지은이 내 여자친구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뭐가? 사실이잖아. 전화하다 왜 갑자기 끊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저 지금 제가 약속이 있어서 그런데 먼저 가볼게요. 이게 무슨 짓이야? 너야말로 무슨 짓인데. 성준이랑 너 사이를 숨기랬지. 어제 나랑 너 사이를 숨기랬어? 어떻게 끝까지? 너희 뭐 하냐? 태연아, 너 설마 제 앞에 두고 사귀네마냐 싸운 거 아니지? 너 진짜 너무한다. 성준이 다 알고 있어. 뭐? 기억 잃은 거 아니라고. 성준이 사고 나고 수술하러 외국 갔다 들어왔어. 그때가 너희 막 사귀기 시작할 무렵이었고.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은이랑 진규랑 결국 어떻게 됐는지 봐! 너희 사귀는 거 알고 연락 못하고 지냈어. 그 힘든 제가 혼자 다 참아가면서. 성준아, 응? 내가 만약에 이 책 속 주인공처럼 죽으면 어떡할래? 에이, 죽긴 왜 죽어. 죽는 건 좀 그런가? 그러면 내가 다른 남자가 좋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글쎄. 다른 남자가 좋다고 하면 아마도 나는 성준아! 모른 척할 거야. 너를 잊은 것처럼.